자,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PQ를 동시에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B라고 할 때, A 플러스 B는 8인 사건을 A. 그럼 A의 사건 순서상을 써보면은 2,0 있을 거고, 3,5 있을 거고, 4,4 있을 거고, 5,3 있고, 6,2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A차 B가 3보다 큰 애들을 B라고 하자. 얘 조금만 둘게요. 자, EC에게서 나오는 사건 C가 두 사건 A여 B와 모두 배반 사건이 되도록 하는 사건 C의 개수가 뭐냐? 자, A여랑 C가 일단은 공집합이어야 되죠. 교집합을 했을 때. 그 말은 이 C가 가질 수 있는 애들은요, A야. 원소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C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C의 후보들은 일단 얘네들이야, 얘네들. 근데 A만 쓸수 없는 게 B랑도 배반 사건이 된다 했으니까 이 A 후보들 중에서 B가 되는 애들은 거르는 거야. 그럼 차가 3보다 큰 거는 2,6이랑 2,2밖에 없죠. 그럼 C의 원소들은 3,5랑 4,4랑 5,3의 부분 집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. 그럼 부분 집합 구해보시면 이게 3승인데 공집합이 아니랬기 때문에 1 빼시면은 7개가 나오는 거죠. 다시 해보세요.